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지원했으며 추가 물약을 위해 군수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자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기습 침공으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원 상황들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의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이상 수송했으며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 항으로 운송된 무기는 열차편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티오레츠크 탄약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중순 방사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해 무기 운용법을 전수했으며 추가 물량을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100% 가동하고 탄약 상자 제작에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정파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월 말 전군 지휘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며 북한이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파악했으며 러시아의 기술 자문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추가 북송 가능성과 함께 최근 중국이 한국 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한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허모호입니다.